야, 심정들이 어떠셔? 담담하셔. 작은 누나? 나도. 에이, 에이, 여자들이 뻔뻔해. 응? 뭐가 뻔뻔해? 야, 너 어째 웃는 게 야식거리하다? 누나가 마음이 야식거리한가 보지? 나는 그냥 웃은 건데. 야. 저기, 나 지금 컴퓨터 떼갈게. 안 돼, 먼지나. 그 먼지 안 나게 걸레로 닦아가면서. 어, 야, 낼 때가. 알았어. 내일 또 네가 애써야겠다. 음식들 옮기랴 맨 네가 체크해야 할 일들 아니야. 친구들 와서 도와준다고 했어. 아휴, 엄마가 너 안 나왔으면 우린 어쩔 뻔했니? 부려먹을 사람 없다고? 그렇지. 잠들어 올 것 같아? 억지로라도 자야지 뭐. 자장가 불러줘 또? 야야, 너 자장가 부르면 오히려 잠달아나. 그 큰 매형 작은 매형한테 자장가 좀 연습해놔라고 할걸. 어우야, 닭살 돋는다. 근데 그 동남아로 가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고 하던데. 싸게 먹혀도 달러 세는 거 아니니? 그렇지. 국내로 가는 게 애국하는 거네. 그럼. 아 참, 거기 강릉 가면 시간 내서 그 삼척에 있는 무릉계곡 꼭 가봐. 지금쯤이면 단풍하고 어우러져서 얼마나 절경일 거야. 어,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 대관령 목장도 좋대더라. 누나는 백조니까 그 경포호수에서 꼭 헤엄치고. 막 헤엄치고. 영원아. 어? 우린 너만 믿는다. 네가 우리 집 기둥이고 엄마 아버지 울타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 걱정 말고들 가. 엄마 아버지 노후 내가 잘 책임질게. 고맙다. 우리도 도울 거 있으면 돕고. 그럼. 누나들 소리 없이 잘 살아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아, 우리 든든한 명월이. 컴퓨터 당장 떼가. 그 명월이 소리 좀 하지 마. 나중에 조카들까지 놀리겠어. 왜? 귀엽잖아. 명월이 삼촌. 명월이 삼촌. 명월이 삼촌. 어우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깨져서요. 음석 박스들 다 마당에 내놓았지?
예. 시어머니 되는 기분 어때? 좋죠 뭐. 아무리 마음 비우고 내 아들 효자래도 더러 섭섭할 경우 있을 거야. 남자들 사랑 둘 아니라 하나거든. 지 안 씻고 얻으면 부모는 뒷전이게 돼 있어. 그런 거야. 그러려니 해. 신랑들 언제 오는 거야? 8시 좀 있으면 도착해. 명아라, 사랑하는 동생이 타주는 차 한 잔 마시고 싶구나. 아유, 알뜰해도 부려먹어. 하여튼 알뜰한 당신들이야. 노래 제목 같아. 옷들 따뜻하게 챙겨가. 어? 특히 오늘 좀. 아우, 시메려. 화장들 너무 진하게 하지 마. 어? 인물도 깎아먹어. 엄마, 내가 할까? 에이,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왜? 왜? 저, 예, 어미라. 팔이 이거, 팔이 이거. 저. 아이고, 여보, 어쩜 좋아? 아니 병원, 병원. 당신 나와서 차부터 빨리 시동 걸어. 병원에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왜 그래요? 저기 금주야, 팔이 잘못됐어. 예? 아이고, 자, 차, 차. 산산해. 아니, 제 차, 제 차. 그래. 자, 명원아 조심해. 잘해. 이 팔 잘해. 팔. 아이고, 팔 조심해. 아유, 이거 어떡해. 엄마, 어깨. 엄마. 내가 갈게. 엄마, 그거 엄마 전화해줘, 엄마. 그거? 어떡하지? 누나라도 빨리 준비해. 그렇다 정말.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느 정도길래? 아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아유, 알았어. 아휴. 뭐가 잘못됐대요? 아이 금주, 이 팔이 겹질려서 빼금이 갔댄다. 아니 어느 정도로요? 아직 제 병원서 연락이 안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많이 다쳤대나 봐. 아휴 참. 어쩌다 그랬대요? 아, 이 목욕탕 들어가다 미끄러져서 그랬대. 아휴 참. 아이고, 정말. 금준 또 지 팔 보고 놀래서 졸도했대고.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기정아, 그 오늘 결혼식은 너희만 해야 될 것 같다. 예? 아이 그렇게 되면. 기풍이 쪽으로 오는 하객들한텐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유 정말 그것도 큰일이네요.
엄마 오는 대로 바로 출발할 거니까 걱정 말고. 예. 야, 싫었냐? 예. 저 그럼 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래. 아유, 멀었어. 아이고, 나가요, 나가. 아이고, 참. 에이, 이거. 길 안 막혀야 할 텐데, 이거. 어? 안 닦았는데. 아유. 아, 얼른 씻으러요. 아이고, 됐어, 됐어. 아이고, 정말 난리. 금주. 속상해야지. 말도 못하지 뭐. 에이구. 언제 왔어? 어저께요. 그래. 아주 좋네. 얼굴도 이뻐지고. 아주 귀국한 거예요, 그럼? 네, 아주 올 거예요. 그래요. 너무 보고 싶었어. 아휴,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금주는 어떻답니까? 아유, 한 달은 깁스해야 한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언제나 하게 되는 거야? 얼른 나오셔야겠는데요. 그래. 어, 가자. 나오시죠. 가시죠. 네, 어머, 어머, 아유, 신부 엄마가 너무 셔럽다. 맞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정자 드레스 입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유, 어느새 신부 아버지로 쓰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승미 아버지 잘 계시죠? 예. 마침 일이 있어서 일본에 갔어요, 아침에. 아, 안녕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언제 왔어, 승미? 어제요. 은주 드레스 입은 거 보려고. 잘 왔어. 고마워. 손자 큰딸. 아이고, 이 애기 때 보고 몇 년 만이야. 아유, 저 닮아서 키만 커요.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유, 승리 오랜만이야. 응? 축하드려요. 그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주 성황이야! 아유,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백조 같은데? 우아한데? 자,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은주야, 어서와 승리야. 고마워. 와, 아름다운 시원의 신부구나. 미인이 더 이뻐졌다. 아저씨, 우리 사진 이쁘게 찍어주세요. 네. 어, 명은아 어서와. 안녕하세요. 명은아 일로와. 어. 아저씨, 저희 예쁘게 찍어주세요. 좋습니다. 하나, 둘. 신랑 입장. 어? 아, 좀 더 얘기해. 아유, 신부 입장.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너무 늦었는지